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 답이 있고 십자가에 길이 있고 어느 집회도 아니고 어느 교회도 아니고 라펠스의 설교도 아니고 그 누구의 설교도 아니고 십자가에 답이 있고 주님의 그 피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내가 합당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나의 정체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기도원을 헤매고 여기저기 집회를 헤매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보기 원하고 당신께서 흘린 그 피를 보기 원하고 그 피에 집중하고 그 피를 자랑하고 당신의 그 예수의 피를 찬양하며 그 피값을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영혼들, 주님, 어떤 정보에 심취하고 베리칩을 알고 마지막 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피를 자랑하며 당신의 피값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두는 영혼들, 바로 그들이 신부이고 당신의 피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그 피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영혼들, 주님, 그 영혼들이 신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그가 그동안 어떠한 죄를 범했건 모든 더러움을 다 날려버리니까요. 주님, 그 무엇보다 당신의 피를 자랑하며 당신의 피를 붙들고 울고 또 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피의 대가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설교에도 당신의 피를 자랑하며 당신의 헌신을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라는 말을 못하고 또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침묵으로 눈물로 당신을 주님이라 부를 것입니다. 주님,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당신은 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로 모든 일을 끝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일으키니까요. 정말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